예, 시청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날씨가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가장 먼저 민감하게 하는 게제 코거든요. 아, 네. 비염 때문에 고생 중이시죠? 예, 요새 아주 그또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참 우리 전국민이 좀 유식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이번에 아주 온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바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의 영향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이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전문가 변창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자의 요청으로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거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우리 잠깐 얘기를 한다면, 네. 김남국 의원은 굉장히 억울하고 허위 사실이고 뭐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그래서 자신은, 민주당 진상조사위를 먼저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이러다가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거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진짜 이게 대부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 14일 날, 네. 민주당이 원내 그, 이 의총, 의원 총회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중간에 나와서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김남국 의원이 첫째, 이용 거래소, 둘째, 전자지갑, 셋째, 거래 코인 종목, 넷째, 수입, 이런 것들을 일절 관련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없으면 조사 못 해요? 네, 조사를 못합니다.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 잘 모르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이렇게 찾아낸 부분은 예. 온체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온체인이라는 온체인 영역인데, 데이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온체인이 뭐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거래소는 하나의 그 판도라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로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거는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가상세계에서는. 예. 근데 그 거래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제가 보는 거는 거래소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닌 걸 제가 감시를 하고 분석을 한 부분이고, 근데 제가 여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그 판도라 상자에 해당되는 그게 장부 내역으로만 존재하거든요. 이 세계랑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뭘 분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거래소 밖에 있는 거를 추적은 할수 있는데, 네. 거래소 안에 있는 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 질문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이거 쭉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뭐 전자지갑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역추적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 김남국 의원 측에서 공개했던 금액과 뭐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역추적하신 거죠. 그죠? 네. 그게 거래소 밖에 있는 지갑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추적한 거는 거래소 밖에 지갑이고, 아, 그래요? 거래소로 출입하는 통로 이런 것까지만 찾은 거지, 거래소 안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거래소 안, 그러니까 거래소 아니라는 건 거래소라는 건 예를 들면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그 거래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 안에선 뭐가 됐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네, 미안해요. 네, 잘 네, 몰라가지고 네, 한 네, 가지만 네. 더 여쭤볼게요. 거래소 안에서 뭐를 했는지 모른다. 근데 지금 그 통로는 우리가 이제 거래소 밖에 있는 통로는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거래소 밖에 있는 그이 통로라는 그 지갑은 원래 거래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거래소도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예. 가상 계좌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예. 내가 발행한 적 없는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죠, 입금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통로. 그러니까 아. 그 돈이 예를 들면 뭐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다면 저희가 입금을 한다면 예. 그 돈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렇죠. 그 쇼핑몰에서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 모르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아. 뭐 굳이 따지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거, 예를 들면 현금 들고 여기저기 쓴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추적을 할 수 있는데 그 통장으로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못 본다는 거예요. 아. 가상 계좌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 밖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해석하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공개를 변 대표님께서 해주신 거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주신 이수영 원내대변인이 얘기한 그런 네 가지 정도 정보들은 거래소 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사전 정보를 받았고 위미스를 제공받았나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두 가지 코인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더 많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노출된 언론에 노출된 것만 하면 비트토렌트 그리고 위믹스, 마블렉스, 메타콩지 코인 이렇게 네 가지가 네.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클레이페이. 클레이페이는 사전 정보를 주던 전달책이 하나를 좀 가짜 정보를 준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그냥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사기, 뭐 흔히 말해서 거의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넣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의심되는 거죠.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속았을 경우,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일종의 가정이고 추론이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고 밝혀진 것이 없기 그럼요.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추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믹스랑 비트토렌트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지금 마블렉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중앙화된 거래소 외에서 상장 전에 대규모 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좀 포착이 의혹이죠,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 네, 네, 의혹들이 아직 우리가 의혹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은 비상장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장외 거래 느낌으로 온체인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마블렉스를 온체인에서 산 거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게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 상장을 하기 15일 전에 대량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비상장 수식이라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예. 물량이 많이 안 그렇죠. 풀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10억씩이나 이렇게 매집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게 사전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상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지금 온체인 뭐 이거 말씀하시는데 잡코인이라고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장외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 사람도 살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건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온체인 플랫폼 같은 게 있나요? 네, 거기서도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불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아, 탈중앙화 네. 거래소요? 우리가 아는 기존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뭐 하고요. 큰 데가 있잖아요. 뭐 네. 비썸, 뭐 코인원, 업비트. 그런 것들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고 예.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네. 살 수가 있군요. 예. 근데 그... LP라는 게 또, 우리 나이는요, LP, 그럼 레코드판을 생각해요. 예? 근데 요새는 LP, 이게 LP가 뭐예요? 원래는 주식에서는 그래도, 주식에서 나온 용어인데, 원래는, 예. 뭐, 리퀴디티 프로바이드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뜻인데, 네. 원래는 뭐, 주식에서 ETF나 이런 거 보면, 지수 추종 그런 종목을 보면, 위아래로 이렇게 매수 매도벽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지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그거를 좀 조절을 해요. 예. 그게 LP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주식 쪽에 이 LP 물량이란 뜻을 아는 사람은 코인 쪽에서 LP 물량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 세력을 자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어허.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LP라는 게 유동성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자기 물량을 예치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디파이에 입문을 하면, 그러니까 디파이 입문하는 것 자체가 드물죠. 근데 대신에 입문하게 되면 LP를 제일 처음 거의 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유동성 공급을 하고 그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살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탈중앙화 거래소에는 호가창이 없거든요. 그냥 LP 물량으로 이렇게 꽉 매수 매도 창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걸 사갈 사람은 사가고 팔 사람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량을 예치를 해주는 게 LP 예치라는 거고, 그래서 거래소한테 그 예측한다는 건딴 사람이 살려면 살아 이러고서 올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살수 있게 호가창을 이렇게 그죠? 채워준다. 그러면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분할 매수 느낌으로 쪼개서 사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LP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영역은 아니다라고도 느껴지는데 맞나요? 네, 뭐 LP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자동차 엔진 기관을 다 이해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LP 예치는 딱 디파이 처음 입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코인 같은 것들을 많이 그러면 매집을 하고 해야지 LP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죠? 아니 이게 뭐 일반 투자자들이 LP 같은 거 그러면 할수 있나요? 할 수야 네, 할 있겠지만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접근 장벽이 높지는 않은 모양이죠? 일단 디파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코인 하는 사람들 중에서 디파이까지 입문을 한 사람이 좀 적어요. 예. 근데 그 영역에서는 조금 일반적이다. 이미 발을 한번 들여놨으면 LP 예치 같은 거는 예.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일반인들도 뭐 적은 금액이라도 1원이라도 예치는 할수 있어요. 예. 대신에 뭐가 리워드가 많이 없겠죠. 자, 제가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은 말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다.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불법 의혹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검찰 수사를 지금 얼마 전에 그두 개의 거래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단지 김남국 의원이 억울해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점이 억울해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사태가 예. 워낙 대중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들도 그거를 읽는 구독자나 시청자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해 못한 상태로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를 이해 못한 상태로 받아들이다 보면 아하. 뭐가 논리가 많이 와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풀려진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지탄 받아야 될 거는 인지를 하더라도 그거 자기가 안한 건에 대해서 자꾸 정보가 재생산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억울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게 재생산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서영 원내대변인 얘기한 이네 가지 자료 같은 거를 아예 다 하면은 좋은데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거래소에 얘기를 했더니 뭐 너무 뭐이 뭐죠? 나누어서 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료 뽑기 힘들다고 그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그냥 네. 거래소에 뽑을 수 있고 엑셀로 그냥 추출하기가 그냥 있어요. 아. 그게 60일마다 아6 6개월마다 뽑을 수 있으니까 총 2년이면 그냥 4번 클릭에 다운받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 신청 안 요청을 해도 하면 예. 바로 주진 않아요. 근데 조금 며칠 있다가 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리가 절대 없고요. 그거는 그걸
그런 얘기들을 김남국 의원의 말을 들음으로써 뭐가 많이 구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해명 과정에서.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인데 이게 하도 복잡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전세금 6억을 일단 해서 자신은 월세에 살고 그 6억을 LG 디스플레이 주식으로 이 매도한 매수를 한 거죠. 네네네. 그랬다가 그걸 매도한 금액이 9억 8천인가 되는데 그 LG 디스플레이 매도한 금액을 또 전부 그 뭐 위믹스 맞나요? 위믹스인가 거기에 이제 넣어 가지고 해서 넣다가 거기에서 9억 8천이 원금인데 그걸 빼고 9억 1천만 원은 계속 이제 아마 굴린다 이런 식으로 전 이해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얼추 계산하면 한 93% 정도의 수익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 계속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죠.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인 거짓말 하지 않았다면 네. 남은 원금은 약 1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10억이요. 그러니까 9억 8천 정도는 빼놨으니까 지금 두 배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게 없으면. 처음 수익은 19억 8천인데 그중에서 9억 8천 원금 제외하고 10억 정도인데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로 코인을 계속 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래소 내부 내역이 다 필요한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내부 내역이 필요하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그 대표님께서 이 찾으신 뭐 지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지갑이 지금 몇 개까지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은 추정되는 지갑을 몇 개까지 찾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아니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문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은 일치하는데 사람이 다를 수도 있죠. 우연히. 네. 그거 말도 안 되는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총 4개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확신한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보죠? 예를 들면 뭐 무슨 문제를 내는데 20고개 이런 게임을 한다고 치면 예. 뭐 20개 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그걸 특정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마치 그런 거 같이 20고개 정도를 제가 단서를 잡아서 특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서에서 게임이 끝났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맞춰보니까 다 일치를 해요. 이미 두 번째부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갑이 특정이 되었고 근데 혹시나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 단서, 네 번째 단서, 다섯 번째 단서 다 맞춰보니까 전부 다 일치합니다. 나머지 15개는 볼 필요가 없어졌단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두 개만 봐도 하나가 특정이 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좀 많은 정보를 준 거죠. 본인이 나 이렇게 투명하다라고 공개했을 때 그때 이제 네. 어떤 그 이 중요한 이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으셨다 이 말씀이신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코인을 하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코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이 수익을 본 분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잃은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수익을 본 사람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인이 가격이 낮을 때는 거래량이 얼마 없다가 예. 높을 때 이제 관심을 많이 받으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고 실제로 여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판 사람은 한 10명 중 1명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합니다. 코인도 큰 손들의 영역이에요? 수익을 그게 보면? 주식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면 뭐 욕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 뭐 짜고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납득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엄격한 뭐 자본시장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은? 네, 뭐 네. 내부자 정보라던가 뭐 그건 법적으로 그건 네. 위법이죠. 네, 자전거래, 네. 통전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코인 쪽에 오면 그게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가지고 위법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심지어 네 미국에서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미리 토큰을 선침해 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봤는데 그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큰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 이런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유죄를 맞긴 했고요. 아니 저도 좀 이제 코인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가지고 저도 코인을 한번 해볼까. 근데 주위에서 코인 하는 사람 많습니까? 저는 나이대가 좀 그래도 젊으시니까. 네, 그래서 주변에 많죠. 근데 우리과 학생들 이제 물어보니까 코인 하나 코인을 해봤던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 젊은 사람들 아마 그러나 봐요. 버스 타고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 코인에서 버스값 정도 버느냐 안 버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버스 타고서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주식 계좌나 이런 걸 만들려면 뭔가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플 하나 깔고 그냥 현금을 입금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접근성이 좋아서 많이들 하는 거죠. 어차피 주식도 안 해봤고 코인도 안 해봤으면 당연히 코인 쪽에 좀 더 손이 쉽게 갈 수 있는. 근데 저는 또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위에 중독처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요. 진짜, 맞아요. 네. 사실 좀 중독성이 강하다면서요. 이게 뭐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24시간 내내 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건 사람 심리상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지금 날라가게 네. 생겼는데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뭐 코인은 24시간이고 뭐 국제 정세를 많이 따라가요. 근데 뭐 꼭 국제 정세도 따라가요? 네네. 국제 정세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미국 CPI 지수 발표라던가 이런 게 뭐 꼭 새벽에 있어요. 뭐 파월 의장 연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따라서 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게 마침 새벽 시간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많고요. 꿈도 꾸겠네요, 그죠? 아,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죠. 네. 네. 갑자기 돈 날라가는 꿈을 꿨어,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다들 그런 경험은 해봤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최근에 한번 뭐지 돈을 다 잃는 꿈을 꿨는데 다행히 꿈이었던. 아, 그렇죠. 사실이 아니었던. 아니, 그건 당연하죠. 자기가 집어넣는데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건강에 별로 안 좋겠네요. 네, 그래서 24시간 코인 장이라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다고 세계인들은 다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죠. 또 막으면 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만 또 불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코인 투자 자체를 조약시하거나 이것을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 하에서 코인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네. 사람 많은 분들이 그 혹시 헷갈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젊은 분들이 코인 투자 몇 퍼센트 정도 한다고 보세요? 젊은 분들이 그래도 이게 남자들이 더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굳이 인구로 따지자면 그래도 한 30%는 해봤지 않았을까. 30%는 네. 해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은 과반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들이 그냥 맛보기 수준이니까 뭐 그건 실질적인 거래가 그렇죠. 아니라고 치면 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거래를 해본 사람이 그래도 30%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30% 정도 된 사람들 중에 90%가량은 일단은 돈을 좀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네, 코인이 비쌀 때 유입이 됐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얼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신속하게 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 제정과 관련해서 좀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갈 길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은 1단계 법안이라고 해서 이제 이용자 보호, 이제 2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관련해서 좀 평을 주신다면요.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게 코인 불장이라는 게 정치권의 화두로 던져진 게 17년도란 말이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응. 그래놓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투자자 보호도 좀 미약하죠 지금. 그죠? 전혀 안 되죠. 전혀 그러니까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이 코인 재단이 물량을 대량으로 이렇게 발행해서 시장에 던졌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고소를 진행하잖아요. 그럼 법이 미비해서 진행이 안 돼요. 뭐 내사 종결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무마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많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퓨리에버 사건처럼 누구 하나 죽어요. 그러면 수사가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하고 부당한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법지대로 몇 년 동안 방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원래 코인 매매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코인판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실제 약간 범죄의 온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지금까지 법을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와서라도 진행이 되는 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자 재현을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시급하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까? 일단은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자산으로.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코인을 드리고 그 코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무조건 환급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시장에 거래량이 있고 이러는데 그게 뭐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던가 그래서 약간 그 자본시장법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공론화되고 이슈가 되고 하면 좀 더 심층적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지만 그분들도 다 일을 하는데 없는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실제로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와,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사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소명을 자기가 스스로 좀 뛰어서 규명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죠? 네. 저는 뭐 코인에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면 진상조사단에 그렇게 뭐 거래소에서 안 뽑아준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지 않고 그때라도 제출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당내 조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조사는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이렇게 파헤칠까봐. 그래서 당내 조사에 그런 것들을 성실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출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압수수색을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압수수색하면 어떤 내용들인지 일단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뭐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했으니까 사태의 진전을 좀 보면은 되겠죠. 근데 여전히 저는 용어를 잘 많고요. 모르겠어요. 네. 아 참. 어쨌든 오늘 그래도 대충의 윤곽을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양식이 변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하게 될 즈음에서 상당히 그거를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참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배우는 것도 많고, 온체인? 예.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런데 뭐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도 대부분 다 추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